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홍콩 강 시장입니다. 제가 작년부터 홍콩 상황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요. 얼마 전에 한국의 K본부에서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연락이 와서 제가 내일 아침 그 한국 그 KBS2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라고 하는 TV에 출연하게 됐습니다. 이 홍콩 상황에 대한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 한정된 시간에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프로그램에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, 혹시 뭐 제가 준비했던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요, 그냥 차분하게 뭐 제 나중에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뭐 유쾌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의 홍콩의 모습을 이제 TV에서 이제 전해드리게 됐는데,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뭐 빠른 시간 안에 좀 밝고 유쾌한 그런 분위기의 홍콩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뭐 TV든 이제 유튜브든 간에. 홍콩이 중국이랑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런 바이러스 방어를 잘 하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다시 바이러스 확진자가 조금 늘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긴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